아지트로 돌아오자마자 출출함을 달래보려는 두 남자. 우선 갓 잡은 문어를 준비하는데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메뉴가 있답니다. 우삼 짜장면이라고 제일 중요한 이 삼겹살. 삼겹살을 지금 구워야 됩니다. 문산 짜장면. 예. 문어, 삼겹살, 그리고 짜장면. 이렇게 들어가죠. 힘든 바닷일,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직접 만든 메뉴랍니다. 자, 스프가 됩니다. 짜장라면이 순식간에 특급 요리로 바뀌었는데요. 운치 있는 밤바다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 파도 소리 곁들여 먹는 이 맛. 낭만도 맛도 최고입니다. 문어에 고기도 올리고 소라도 올리고 김치 빠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입에 들어가겠나. 바다에서 행복을 느끼는 종만 씨. 아, 형님 진짜 맛있게 드시네. 특히 고마운이가 있다는데요. 와이프가 든든하게 막 항상 또 힘도 들 거고 혼자서 하다 보면 그럴 건데 든든하게 잘 하니까 항상 고맙고 사랑스럽고 또 덕분에 제가 밖에 일을 이렇게 즐겁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도 보랴, 애들도 보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바쁘다 보니까 막 이참에 막 제가 김치라도 담아가지고 집사람 막 이벤트 시고 집사람 반찬을 좀 갖다 줘볼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 그가 해남이 되겠다 했을 때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홀로 치킨집을 지키는 아내.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치를 봤는데 금배추를 샀는데 그래도 조금 좋다. 바다만 나가놓으면 시간이 좀 들을 수 있지. 막 자연적으로 딱 지가 쭉 절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꺼내가지고 막 양념만 무치면 되니까. 더 안 맛있겠어요? 야, 깔아 앉혀야 돼가지고. 자, 이제 담가보자. 살라 봐봐라. 네? 응, 깔아 앉힙니다. 아이고, 잘 됐네. 장난 아닌데요? 언뜻 봐도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제가 왕년에 뭐 이것저것 뭐 장사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칼질은 예전에 좀 했었는데. 10년 넘게 음식점을 했다니 실력이 대단하겠죠. 오늘은 맛 내는 비장의 무기 문어까지 넣어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 참입니다. 아유, 맛있게 됐겠죠? 야, 이거 김장 담는 것도 진짜 일이네. 자, 와, 이거 손 잘 죽었다. 한번 익었다, 익었어. 맛있겠다. 보자, 살 풀어가라. 또 돌부터 빼자. 될게요, 형님. 자, 들어갑니다. 김치 장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동생 태훈 씨가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도 바닷물에 절여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남자인가? 많이 부드러워 보인다. 처음 도전해보는 김치 직접 담가보니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소박하지만 고마운 마음과 사랑이 담긴 바다 사나이표 김치. 당신 선물. 우와. 우와. 아들 뭐 김치가 몇 개야?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뭐 넣어가지고 당신 조합기를 만들어봤는데 몰라 맛은 아마 있을 기다 아마. 이거 문어가 아니야. 와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 맛을 봐야지. 와 미팅. 와 대박 크다. 와 김치도 와우. 깜짝 선물이 아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요. 조마조마합니다. 와, 우리 오늘 만든 김치 한번 먹어봅시다. 이만큼 먹을래. 당신 한번 오빠 이만큼. 나 이거 다 먹을래. 그동안. 맛있습니다. 오늘 아직 오늘 막 한 거라서 간이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숙성이 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즐기는 걸 보니 합격인 것 같죠? 김치 자도 담아줄게. 그럼 우리 집 담당은 오늘부터 김치 담당은 아빠입니다. 바다가 그에게 건네준 건 소박하지만 소중한 행복입니다. 아이고 장이 그냥 장 안에 내 얼굴이 다 들어앉았네. 우리 집 항아리 입고 있는 거 좀 보여줄까? 한번 볼래? 홍어가 이렇게 익어야 이제 맛있게 간 맞춰서 간했으니까 맛있게 익어라. 내년에 만들어 먹게. 이 음식도 잘 숙성된 것은 우리 삶의 큰 작가 같죠. 아니.